오늘 한미 워킹그룹, 우리가 여태까지 그 남북 문제 잘 풀렸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으시고 정말 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이나 만나고 가장 핵심적인 순간이 언제였냐면요. 평양선, 9.19 평양선. 이 한미 워킹그룹이 언제 나왔나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4.27 판문점 선언까지는 한미 워킹그룹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즉, 한미 워킹그룹 니꼴 미국의 개입이에요. 한마디로,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다 그러면, 현재의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한 문제를 본인들이, 즉, 백악관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족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파워보다 한미 워킹그룹의 파워가 더 있었다라는 것들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그 체육관에서 그 연설을 하고 그랬을 때, 와, 정말 감동받았었잖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평양 주민들 앞에서 저런 연설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박수치고, 야, 역시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동포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평양 공동선언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근데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무엇도 이뤄진 게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쵸?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진전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평양 공동선언에 어떤 선언을 했는지 잘 보시면 미국이 깜짝 놀랍니다. 그게 무엇이냐? 9월 평양 공동선언 남측이 그 이후에 이행률이 영어 제로예요. 그게 한미 워킹그룹이 문제였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한미 평양 공동선언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냐면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그 다음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 이산가족 성공도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게 보면 한미 워킹그룹이 모든 걸 제동을 걸었어요. 한미 워킹그룹이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들도 가로막을 수 있는 조직인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여러분들, 그러면 미국은 왜 갑자기 남북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었나 보셔야 됩니다. 그중 하나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연락공동사무소 개소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시운전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미국이 만류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웃긴 얘기 해줄게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있죠? 이거랑 남북철도 연결, 이거를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그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남한 측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달러를 쓸거 아니냐. 달러를 쓰게 되면 북한에 달러가 들어가면 그거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남북 철도 연결을 하려고 시운전을 대북 제재 위반. 그냥 시운전을 한번 철도를 연결하고 시운전을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그걸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차 안에 경유가 들었대요. 기차 안에 경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경유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대. 그래서 유엔 안보리 위반이래. 그럼 증기차는 되냐? 그래서, 그러니까 북측의 숙박비를 달러로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대. 북측에 달러가 가면 안 된대. 말도 안 되죠. 철도 시운전은 기관차 연료 때문에 안 된대. 미국의 이런 어이없는 방해 공작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 당시 여러분들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좀 주춤하면서 약간 소강 상태가 이루어졌었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행 직전에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그 당시에 지금 폭파되어 있는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뭐냐? 9월 평양 공동선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선언을 하죠. 어떤 선언을 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도로와 철도 연결을 비롯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까지 당장 재개한다고 공동 선언에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 너무 좋았었잖아. 그래, 그때만 해도, 야, 우리 진짜 금강산 갈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 꿈에 부풀었었죠. 근데, 이때, 미국이 어땠냐?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미국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게 논의를 하지 않고 철도와 도로를 비롯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까지 당장 재개한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둘이만 약속을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꾸 이러다가 미국 선악위에서 더 이상 통제 불능한 문재인 정부가 될것 같으니까 그때 바로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또 하나 큰 이유가 뭐냐?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어떤 선언을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있었어요.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 한마디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설치를 약속을 합니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해요, 설치를 하기로.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미 군사 공동위원회가 버젓이 있는데. 한미 군사 공동위원회가 버젓이 있는데 남북이 이제는 군사 문제까지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어때요? 한국이 군사상 긴밀한 협약을 남측과 북측이 진행할 경우 주한미군을 비롯해 미국의 한반도 지배력이 점점 떨어지겠죠. 미국의 한반도 지배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이때 남북 공동군사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폼페이오가 강경화 장관에게 뭐라 그러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누구 마음대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군사 분야를 합의했냐? 이거 유명한 일화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거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약속을 했더니 미국의 어떤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우리나라 강경화 장관에게 누구 마음대로 군사 합의를 했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트럼프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라 그러냐?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게 언제냐? 2018년 10월 10일 날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자들 듣는데 트럼프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틀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남북 관계를 국제 제재 틀 속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서 의지를 분명히 밝혀요. 그러놓고 6일 후에 10월 28일 2018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차관보가 바로 방한을 해요. 방한을 해서 이도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강경화 장관, 조명근 장관, 그 다음에 임종석 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상원실장을 차례대로 만난 다음에 결국은 한미 워킹그룹을 만듭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남북관계 파탄을 내기 위해서 만든 게 한미 워킹그룹이에요. 이래 한미 워킹그룹이 결국은 만들어지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남북 합의를 파탄시킨 주범은 한미 워킹그룹이고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를 했고요. 도로 및 철도 연결도 반대했고요. 방역, 보건, 의료 협력도.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방역, 보건, 의료 협력.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도 분명히 막대한 피해가 있을 건데 우리가 그 무엇도 다른 나라,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3국에는 마스크를 보내고 이것저것 보내지만 북한에 그 무엇도 지원할 수 없었던 게 이게 한미 워킹그룹 때문이에요. 그 쉬운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조차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선언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도 미국의 한미 워킹그룹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죠. 한미 워킹그룹이 신설된 이후에 남북이 합의된 이행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한미 워킹그룹의 실체를 아신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백악관 통지에 두는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남북 평화를 저해하고 한반도 평화에 어떤 방해를 하는 게 한미 워킹그룹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 뭐든지 철도도 연결하고 싶고, 금강산도 재개하고 싶고, 개성공단도 재개하고 싶고, 그랬더니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핑계로 거기에 플러스 아베의 정치 공작이 있었겠죠. 그뭐 어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은요,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를 강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알겠죠? 정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조선 총독부를 뒀듯이, 미국이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결국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이런 족쇄를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미 워킹그룹을 반드시 남북 평화에 전혀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한미 워킹그룹의 실체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시고, 우리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응원을 해야 됩니다.